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펑크라는 장르의 기본이 되는 이제 도미넌트 세븐 코드의 장 2도 혹은 장 9도 음을 더한 나인 코드를 알려드리고 몇 가지 예시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바로 전에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펑크 기타의 기본적인 스트로크를 조금 발전시켜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예시들은 로즈 볼튼, 이라는 펑크 기타리스트가 만든 펑크 기타 교재에서 참고를 하여 예제들을 만든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제가 1번에서 6번 예제까지 있었죠. 이번에는 7번에서 16번 예제까지 총 9가지 펑크 스트로크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9 코드로 느린 비트에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템포를 조금 올려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펑크라는 장르의 어머니가 되는 코드인 E9 코드를 잡고 간 것이 보여. 스트로크는 타이트하고 빠르고 강하게 음을 끊어주시고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게임 팩맨 사운드가 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운드가 나야 돼요. 자, 그 다음 8번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5번 줄 루트인 E9 코드를 그대로 G9 코드까지 옮겨서 잡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자는 다운 스트로크 이후에 업 다운 스트로크를 허공에서 해주시고 맨 마지막 업 스트로크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여태껏 예제들과는 다르게 첫 번째 박자가 롱톤이니까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느린 속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포. 템포를 좀 빠르게 해서 가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자, 9번 예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슬라이드라는 주법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라인 코드의 발음전인 D#9 혹은 E플랫9 코드를 잡으시고 E9 코드까지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이동을 해줍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리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자, 이번에는 비슷한 10번 예제, 11번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 4. 11번 예제. 다음 12번 역시나 슬라이드 주법이 들어간 예시인데 맨 마지막 네 번째 박자에만 슬라이드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 예시는 셔플이라는 리듬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역시 비슷한 패턴입니다. 2, 3, 4. 14번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C9 코드를 잡고 B9 코드로부터 슬라이드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예시입니다. 1, 2, 3, 4. 자, 15번 예제. 다시 E9 코드로 돌아와서 중간 박자인 세 번째 박자에 슬라이드를 넣어서 스트로크를 하는 패턴입니다. 1, 2, 3, 4. 자, 이번에는 템포를 업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2, 3, 4. 마지막 17번 펑크 스트로크 슬라이드 주법이 들어간 펑크 스트로크 예제입니다. 1, 2, 3, 4. 1, 2, 3, 4. 이것으로 오늘의 펑크 기타 스트로크 및 왼손 주법, 오른손 스트로크 연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인 코드에 기반이 되는 도미넌트 세븐 코드, 이것을 기타 줄 1, 2, 3, 4번 줄로만 잡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다음 여러 가지 예시들을 플레이를 해볼 것입니다. 항상 연습할 때 박력 있고 타이트한 오른손 스트로크를 잊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자기 톤이 펑크 기타리스트들과 다르다고 느끼시면은 오른손 주법 연습을 더 해주시길 바랍니다. 펑크 기타의 톤은 손목의 스냅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예제는 제가 유학 시절 배웠던 로즈 볼튼이란 분의 교재에서 응용을 하여 가져온 것입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네이버 블로그, 서로 이웃 추가 및 유튜브 구독 신청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sorry.